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2회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앞조 부문 진행되고요.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어제 통합 예선 1회전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참가하는 만큼 이변이 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는 그 한국 랭킹 64위인 문유빈 선수가 중국 랭킹 3위인 렌샤오 부단을 잡았습니다.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켰고요. 한국팀의 다른 선수들 중에서는 최강호 선수가 중국의 유망주인 샴페이란 선수를 잡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 선수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출발이 좋았던 만큼 오늘 통합 예선 2회전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시드 이제 한국 선수가 5명을 받았는데요. 전기 준우승자인 안국현 선수가 군입대로 올해 못 나와요. 네. 그래서 대신해서 변상일 구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4명의 선수는 랭킹 순으로 시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드는 총 13명이 받게 되고요. 통합 예선에서 19명이 또 본선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각자 2시간에 출기 1분 5번이 주어지는 대국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 대회 기간이 짧아졌다는 점이에요. 네, 예선은 똑같은데요. 본선 32강부터 결승 3번기까지 이전 방식은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좀 줄이고 압축시켜서 대회 기간은 8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만 보시면 준결승이 9월 네. 2일에 치러지는데 하루만 쉬고 바로 또 결승으로 이어져요. 하루를 쉬어요. 총 이제 본선 32강부터 결승 3번기 3구까지 가야 되면 총 8판을 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단 하루에 휴식 시간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대회 기간이 짧아진다면 좀 기세 좋은 선수들이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또 체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기세를 이어나가는 흐름,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을 함께 하실 텐데 이 박하민 선수가 아직 세계대회에서 좀 판팟을 못 봤어요. 네, 이제 세계 무대에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단련 중이고요. 그것이 이제 올해 이제 갑조리그 2019년도 출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하민 선수의 대국 상대는 중국의 리웨이칭 선수인데요. 네, 이 중국의 2000년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리웨이칭 선수는 사실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전부터 이제 2000년생들 중에 유망주로 떠올랐던 기사 있는데요. 이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꾸준히 천천히 오르면서 최근엔 랭킹을 24위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2000년생 중에는 뭐 쉐커 선수나 랴오 네. 위아노 선수처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2000년생 중에서는 랴오니아노 선수하고 쉐커 선수가 랭킹이 17위, 20위 가장 높거든요. 먼저 가장 치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2000년생 중에서는 리에이칭 제외하고는 그 딩하오나 이링타오가 굉장한 그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판에는 또 박상진 선수와 중국의 또 후이안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박상진 선수는 최근 좀 컨디션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올해 처음으로 1조 리그를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데뷔 시즌이 굉장히 좋았어요. 6승 2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을조리그로 또 가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한 그 갑조리그의 러브콜을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의 대국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오늘은 통합 예선 2회전 앞조 부문이 진행됩니다. 왼쪽에 후이한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후이한 선수는 갑조리그 올해 그 저장팀 소속이고요. 아직 그 출전하지 못했어요. 8라운드 동안 팀원이 워낙 강해요. 네. 네, 그래서 출전을 못했는데요. 지금 중국 랭킹 88이고요. 이 선수는 무시할 수 없는 기량을 가진 선수입니다. 예. 자, 오늘 메인판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 리웨이칭 선수도 정말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어느 데서 특출나게 한 기억은 없고요. 최고 성적은 2018년도에 중국 개인전에서 2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작년에 갑조리그를 26라운드 전경기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승 12패.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자, 제한 시간은 2시간에 출입기 1분 5번이 주어집니다. 바로 1회전, 어제 강동인 선수의 대국에서도 그랬지만 정말 올해 끝까지 생각을 한다면 꽤 오랜 시간 두어지는 장고 대국이에요. 네, 그 어제는 강동인 선수가 굉장한 장고를 냈고요. 이제 뒤이어서 그 천정진 선수도 곧바로 출기를 좀 따라왔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으나 좀 바둑이 어려워서 네.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6시간 정도의 긴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대국 끝에 또 반집 승부가 나게 됐는데 네, 그 굉장히 좀 극적으로 마지막에 네. 승리를 했는데요. 아, 바둑이 굉장히 묘했던 것이 그 결국 묘수 하나가 숨겨져 있어서 끝내기 부분에서 강도윤 구단이 지는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도 어렵게 승리를 거두고 2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두었는데 또 반집을 지게 되면 참 기분이 좀 그래요. 네. 네, 두 기사는 2017년도 1월에 제2의 미래별 신의 최강전 4강에서 만나서 박하민 6단이 승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많이 두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판이라도 두어서 이긴 경험이 있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한 2년 반 정도의 그 대국이었거든요. 반전에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좀 기억에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초반에는 3-4함을 들어갔고요. 박하민 6단은 흑백 모두 3-4함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물론 3-4함이 유행을 하지만 3-4함 대신에 뭐 날일자로 걸쳐가는 바둑 그리고 양아점 이외에 뭐 다른 포석들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박하민 6단은 흑백 모두 양아점을 고집을 하고요. 네. 예, 3-4함을 선호합니다. 특히요. 이 세계 대회가 열리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것이 국내 선수들은 연구하면 이제 좀 공유도 많이 하고 네. 서로 좀 공부한 것들을 많이 좀 알고 있는 편인데 이 중국 선수나 일본 선수들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절애라는 그 인공지능으로 국가대표팀에서 공부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기사들의 초반 대국 내용을 보면요. 한국 기사들이 두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큰 차이는 없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절에로도 공부를 하지만 그 한국 선수들이 자주 요즘에 이용하고 공부하는 그런 걸로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중국 선수들도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것 같고요. 네. 일본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선수들하고 비슷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젊은 기사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젊은 기사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네. 기사들은요. 제가 작년 네. 연말에 그 오사카에 있는 관석위원회 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떤 국내 기전 예선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예선전을 좀 우연히 좀 둘러보게 됐는데 역시나 거의 한 판도 빠지지 않고 3-3 네. 침투 등 뭐 요즘 유행하는 정석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젊은 기사들뿐만이 아니라 시니어 기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최근에 벌어진 그 신한에서 벌어진 세계 시니어 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이제 요다구단이 그 얘기를 한 것 보면 시니어도 굉장히 좋은 바둑을 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시니어 기사들 중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기사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용하는 기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일본의 지금 정상급 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해나오키. 예, 한해나오키 선수는 인공지능 거의 사용 안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성적은 좋아요, 요즘에. 자, 초반 진행은 여기에서 가장 좀 양골침했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가 나왔고요. 네. 이 교환을 생략했습니다. 네, 보류한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를 먼저 물어보고요. 이곳에 이제 백이 응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받는 거에 따라서 좀 달리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를 자로 받으니까요. 역시 이렇게 두 칸을 갈라친 겸 전개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백도 한 점을 끊어잡을 수밖에 없고요. 흑은 이두 칸에 벌린 자세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를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이 한 점을 끊어잡지 않고 바짝 다가오게 되면요. 흑은 이제 벌릴 자리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때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이어서요. 그러면 여기를 잇고 난 다음에 백이 원래 보통 두는 자리는 이런 정도 두 칸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이 이 자리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좁은 느낌이 있어요. 예, 네. 그것을 이제 리이칭 6단이 생각을 하고 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결과로 봤을 때는 흑이 굉장히 좀 발이 빠르게 두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백은 좀 두텁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박하민 6단의 깊은 가도 굉장히 맞고요. 박하민 선수는 또 올해도 미래별 대회에서도 네. 우승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크라운의 탭에서도 아주 강한 기사들을 이기고 또 결승에서는 또 나영구단한테 승리를 네. 했죠. 좋은 모습으로 시내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나연 선수가 끝내기에 강한데 그 끝내기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뭐 요즘 시내 기사들은 끝내기도 사실 대부분 강해요. 그 네. 차이가 정상급의 아주 강한 끝내기를 보유한 기사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박하민 6단이 그 중에서도 좀 후반 종반부터 끝내기가 좀 특출나게 강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나영구단을 상대로 그 아주 미세한 승부에서도 전혀 밀리는 느낌 없이 승리를 지켜냈죠. 그리고 리웨이칭 선수는 2017년도에도 삼성화재배에 올라간 경험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동훈 선수에게 뺐었나요? 네, 이동훈 선수한테 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자조로 가서 구좌우 선수한테 패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자호 선수는 우승을 또 하기도 네. 했었죠. 그 작년에는 커제 구단이 우승을 했고요. 그 2017년도 22기죠. 그때는 구좌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화재배는 4년 연속으로 중국 선수들한테 우승컵을 내주고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벌어진 출람배에서 그 중국의 4연패를 저지하는 우승이 박종원 구단한테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올해 한국 선수들이 좀 우승을 해서 이좀 중국세로 계속 이어지는 이 우승을 좀 저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뺏기다 보면 네. 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출람배를 신호탄으로 해서 이 삼성화재배도 그렇고요. 그 이미 미리 예선을 치렀지만 LG배에서도 본선 진출을 다 가렸고 이제 네. 11월에 그 본선 8강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도 이제 중 선수들이 한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계속 좀 그것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통합 예선 2회전이고요. 네. 또 선수들이 워낙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맞아요. 한날 1시에 모두가 둘 수가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전을 이제 앞조가 있고요. 이제 또 이제 뭐 뒷조라고 해서요.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 작년에 그총 출전 인원이 383명이었어요. 대회 최다 인원이었는데 올해는 9명이 늘어서 더 네, 갱신했죠. 392명이 출전했습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400명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3-3을 들어갑니까? 네, 삼삼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물론 최근에 기사들은 삼삼을 좋아하긴 하지만 특히 박하민 6단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삼삼을 좋아해도 백이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제 왠지 이렇게 맞고
둘 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보통은 여기가 날일자면 백은 한 번은 이렇게 진행을 해요. 너무 좀 처지기 싫다는 네. 뜻일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를 한번 당하고요. 뭐 이런 실전 예도 요즘에 나오긴 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 젖혀놓고 뭐 나중에 이어서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역시 흑의 선택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사석작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선수로. 그렇게 됐을 때 백의 모양이 전부 이제 뭐 이돌 빼고는 다 이선에 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발전성도 거의 없고요. 예. 좀 치우친 형태라서 글쎄요. 저는 아직도 이 형태는 백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도 박하민 6단은 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리를 좋아하고요.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두터움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또 얇게 두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공격당하는 걸좀 싫어해요. 박하민 6단이요. 박하민 선수의 대국을 보다 보면 좀 호흡이 길다는 느낌을 네, 받거든요. 침착하죠. 굉장히 길게 봐요. 나연 구단하고 뭐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흙은 바로 젖혔는데요. 역시 좀 비슷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를 잡아요. 따내고요.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눌러가게 되면 역시 좀 낮아요.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백이 밀어서 이제 모양을 키우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싱 6단은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는 방법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었으나 선수를 잡는 것보다는 실리를 택하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수를 뽑았다면 아마 이곳에 뭐 귀를 달리거나 뭐 네. 붙이거나 해서 또쓸것 같은데요. 여기보다는 아래쪽에 이 처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리에이칭 6단도 이제 뭐 박하민 6단하고 완전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기사의 기품도 비슷해요. 리에이칭 6단도 이제 실리보다는 좀 물론 박하민 6단은 실리를 좀더 좋아하긴 하는데요. 리에이칭 6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바둑을 두텁게 두고요. 전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역시 이제 후반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통합 예선 2회전 압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대국에서는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 그리고 박상진 선수와 후이한 선수의 대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백에 둘 차례인데요.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가 나오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곳을 한칸뛸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글쎄, 물론 한칸뛸 수도 있겠지만, 협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면, 글쎄요, 이 아래쪽은 어디인지 조금 어렵긴 해요. 한 점을 따내서 이 잡은 것이 굉장히 두텁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의 장점은 이렇게 좀 다가왔을 때, 다음에 눌러가면 굉장한 압박에 시달리죠. 그래서 다가오는 수를 하고서 뭐 백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하변 모양이 이제는 네. 더 이상 커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선택을 흑이 뭐 낮게 가서 뭐 밀어 올릴 때 낮게 가느냐, 아니면 한칸 높여서 전개를 하느냐,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둔다면 이런 식의 진행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도 아주 훌륭하죠. 여기는 뭐 위로 두는 것과 아래로 두는 것이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박하민 선수는 좀 멀찍이 바라보는데, 박하민 선수 입장에서 이제 상변을 바라보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하변을 바라보는 그러네요. 거기도 예.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하변 방면으로 시선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청자 분들이 예측한 수법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이곳을 밀어 올리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여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네, 이 같은데요. 자리죠.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요. 역시 좋은 자리입니다. 이곳 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당장 이제 흙이 두지 않아도 그 다음에 백이 다시 어떻게 둬야 되는지가 좀 어려워요. 이 상황이 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두고 둘때 이렇게 두기에는 이 가치가 백이 먼저 여기 다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글쎄요. 두텁기는 하지만 발이 느려 보이거든요. 돌이 좀 중복되어 있다는 네.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한 수의 가치는 충분한 자리입니다. 일단 귀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변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귀 쪽의 진행은 3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곳과 이곳, 이곳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여기를 한칸 뛰거나 뭐 협공을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것도 정리가 되겠죠. 초반에 그래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좀 있어서요. 네,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수는 일단은 상변인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요. 둘때두칸 낮은 협공을 갑니다. 그러면 다가오고요. 붙이는 교환을 활용한 후에 귀를 지키는. 뭐, 이렇게 된다면 되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잘 네. 처리된 것 같아요. 그리고 흙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요. 뭐 상변과 하변을 좀 네. 나눠 가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의 진행까지가 나오는데요.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게 되면 흙의 이 하변 진행도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네. 초반 진행은 빨랐지만 지금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도 될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 백이 상변 쪽을 두면요, 흙이 이 자리가 좋네요. 저는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와, 이거 어렵네요. 좀 여기를 두고 싶기도 한데 이 흙이 먼저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서요. 지금 어디로 두느냐가 뭐이 바둑에 좀 골격을 좀 만들어준달까요? 네, 바둑이 진짜 위아래의 차이지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돌바람이 추천해준 수를 정확하게 두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초반 감각에 있어서는 뭐 비슷해요. AI 모든 추천 후보수가요. 네.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박하빈 6단이. 그래서 이런 것은 거의 정확히 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입니다. 아마 다음 여기 다가오는 것까지는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둘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게 해두고 또 귀에 또안 두면 또 이상해지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안 두기에는, 그쵸? 여기 활용 자체가 자칫하면 좀 무거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가장 알기 쉽게 날일자를 달리고 한 칸만 띄워도요. 이렇게 둬도 여기가 좀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무거워서
교환을 한다면 귀로 아마 갈 겁니다. 이제 여기서 흙이 하변, 상변을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백이 두칸 벌림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우상기 흑돌이 곤마가 되겠어요. 네, 석점에 대한 압박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재차 백이 다음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 이 석점은 좀 계속 시달리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백이 두지 않더라도 흑이 좀 어떻게 여기를 처리하고 한 수를 둬야 되는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 거죠. 리이친 6단은 이제 2000년생이니까 예전에는 2000년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리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네. 리이친 6단은 올해 되기도 했어요. 2013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입단 당시 뭐한 2014년도 그때부터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요. 네.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도 약간 앳된 얼굴이었는데 지금도 똑같네요. 그래도 그때는 키가 정말 작았던 걸로 기억이 네, 맞아요. 나거든요. 네. 지금 2000년생이 이제 홍나리 20살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신진서 구단도 20살이죠. 네, 20살같이 안 보입니다. 신진서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네. 작년에 이제 리이칭 6단이 중국 리그에서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기사들은 중국 갑조리그에서 서서히 활약을 해서 수면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후에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 못 거두느냐 그것 이제 승패가 달린 것이고요. 일단 첫 일단 번째 네, 관문이라고 봐야겠네요. 시작은 중국 선수들도 갑조리그예요. 자리를 잡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 주전 경쟁도 뭐 치열하고요. 네. 자, 백이 좌상귀를 지킬 걸 알고 있었을까요? 흑이 먼저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장이 일단이 있는 수입니다. 날일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수지만 그 수를 둠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네, 집 들어갔습니다. 뭐 행마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한 칸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이제 보통 이런 곳은 이제 붙여서 많이 두죠. 근데 여기를 두게 되면 글쎄요, 백이 한칸 정도를 일단 뭐 뛰어둬서 약간의 봉쇄를 보면서 중앙으로 탈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으로 올수 있는 타이밍이 과연 나오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이 나오고 흑이 중앙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 백의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리에칭 6단은 아예 그냥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실리를 차지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이곳은 백한테 여기를 당하더라도 차후에 여기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날일자의 압박이 백한테는 조금 괴로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상변을 내어주고 네. 좌삼기 백을 좀 공격하는 걸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양 자체로만 봤을 때 급소 자리는 여기입니다. 기세 좋게 맞받아치면 호구당해서 단수치고 둘때뭐 예를 들어 이렇게만 둬도 약간 흙이 급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붙이는 수가 급소인데요. 리이칭 6단은 여기를 붙이면 아마 이거 찝어갈 겁니다. 그래서 있게 되면 이 젖히는 자세가 이제는 듣죠. 여기 활용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늘어야 되는데 호구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붙인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백도 찝을 때 이어서 한 점을 뭐 끊어잡고 뭐 이런 식의 마무리가 되긴 합니다. 백도 두터운 형태이긴 한데요. 지금 이 선택을 하기에는 여기 애초에 전개해 놓은 흙의 자세가 워낙 견고해요. 게다가 후수라는 점도 네. 조금 걸리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진행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박하민 6단의 스타일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박하민 선수는 흙이 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변으로 벌리는 걸더 생각해 뒀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흙이 안 돋으니까요. 당연히 좋은 자리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당했을 때에 좀 중앙 방면으로 시원하게 나가는 것이 있는지를 일단은 살펴볼 것 같아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두 칸의 벌림을 선택할 것 같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여기에서 좀 두텁게 두는 그런 작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흙도 중앙으로 그냥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압박하는 게 훨씬 좋네요. 조금이라도 백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일단 여기는 백이 한칸 나오는 것이 딱 보이니까요. 압박을 이런 식으로 해도 여기를 이어줄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이곳을 붙여서 그냥 안에서 살자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끊는 자리도 남아 있고요. 여기 끊는 것은 남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실리적으로는 흙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진행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붙이는 것이 실리의 손실이 있다면 이제 날일자로 두는 것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하긴 한데요. 근데 이수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느슨해요. 예, 그래서 글쎄요. 실전에 잘 등장은 하지는 않는데요. 다음에 흙이 어떻게 해둬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나요? 허허, 실실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붙이는 것이 이제 찝어서 이제 여기 한점 잡히는 거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일자도 실전에 자주 등장은 하진 않지만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가기에는 조금 흙도 자세가. 예. 그러면 두칸 벌려서 손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일자는 약간 얇고요. 여기 밀었을 때 여기 다음에 나오는 자세도 그렇게 좀 흙이 깔끔하진 않죠. 이것저것 고려해서 뭐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 예측의 다음 수들을 좀 살펴보면요. 귀를 막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네, 공수의 요처죠, 사실은. 근데 백집도 좀 마련을 해두면서 흙집도 방해를 하고요. 네, 요처인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면 흙이 그 자리 두게 되면 백의 안형을 뺏고 이제 살고요. 백이 이 자리 두게 되면 이제 흙의 안형을 뺏어서 좋은 자리긴 한데요. 약간 당한 느낌이 들어서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는 수가 50%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상변으로 두칸 벌리는 것과 이제 높낮이를 다르게 하는 것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역시 상변으로 전개하는 것도 참 매력적인 자리예요. 네. 저라면 그냥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아마 두 칸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신경 쓰여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를 높게 가는 것은 이제 물론 장점은 있겠죠. 석점을 공격하는 데에 있어서 높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봤을 때는 흙의 안형 자체가 좀더 좋아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또 달리거나 뭐 이런 것을 안형을 잡았을 때 약간 타개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 백의 두수 자체가 흙이 두터워지게 되면 여기를 들어오거나 했을 때좀 확실한 안정감은 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그래도 두칸 아래쪽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조금 변해서 아예 한칸더 가는 것도 예측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수를 생각을 해보시는 굉장히 건데요. 공격적인 수고요. 근데 이두 칸은 생각보다 네, 일리가 있는 것 괜찮은가요? 같아요. 오히려 여기보다 나은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수는 이제 다음에 백이 뒀을 때이 자리가 굉장히 모양이 좋거든요. 백 모양이 정말 좋아지는데요. 네. 그래서 다음 수를 생각한다면 이 자리가 일리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오는 약점은 물론 있겠죠. 근데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넘겨주면 굉장히 싱거운 형태가 되고요. 흙이 이제 다 살아가니까요. 네, 이러면 여기를 둔 의미가 완전히 이제 사라져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고요.
흑이 들어왔을 때는 백도 좀 전에 그 급소인 자리를 역으로 둬서 네. 차단을 하고 뛰어나오게 되면 한 칸을 뛰어서 이한 점이 좀 위험에 처할지라도 이 석점을 노리는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전투 자체는 백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유익한 높은 네. 진행을 선택을 하네요. 예측해주시는 수법들이 굉장히 AI 같은 수법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요. 네. 흙을 타개함에 있어서 여기를 바로 둬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네. 이미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가. 지금 판도 이렇게 띄어져 있고 보니까 지금 AI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더 예측을 해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네, 이게 같아요. 한 수가 아니라 계속 창고도가 이어지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굳이 AI 안 써도 되겠어요. 네. 자, 다음, 흙이, 네. 벌려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지금 여기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요. 부친원수. 이 부친원수는 뭐 가장 여기에서 왔을 때, 압박을 왔을 때 상용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백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지, 아니면 젖혀받을지, 늘어받을지를 이제 선택을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응수타진 격이네요. 선택에 따라서 흙도 움직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늘게 되면요. 여기를 하나 젖혀놔요. 이렇게 두고서 이제 손을 돌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흙이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겨요. 여기를 이렇게 선수할 수도 있고, 젖히는 젖힌 게 것이 있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안녕에 따라서는 아예 이어서 선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흙돌이 예를 들어 뭐 이런 데 왔을 때는 아예 여기를 젖혀서 끊을 때 이곳을 잇고 약간의 선수를 한 다음에 이곳을 두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곳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다음 행마를 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백도 이제 흙의 여러 가지 선택이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를 젖혀서요. 이렇게 두는 방법. 이건 최근에 이제 출람배 결승 이국에서 박영 구단이 흙으로 붙였는데 박종환 구단이 이곳을 젖혀서 늘고 이렇게 밀어서 단수치고 이을 때 이런 식의. 물론 이 상변 쪽의 배석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진행된 것이 있어요. 일단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은 흑의 입장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연 시청자분들이 예상했던 그 수를 두게 될지. 시간 사용은 박하민 선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 예선 2회전 앞쪽 부문이 진행되고 바로 내일은 뒷조가 진행됩니다. 네, 이제 점점 한국과 중국의 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요. 아마 계속 좀 볼만한 매치들이 네. 쏟아질 겁니다. 박하민 6단이 높게 갔는데요. 리에이칭 6단이 이곳에서 장고를 좀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과연 석점을 좀 움직이느냐? 뭐 움직이는 것은 이게 응수타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 아예 손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향하느냐? 아까 말씀해주신 좌상귀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먼저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뭐,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를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예 여기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네. 예. 이거 놔도 이제 뭐 붙여서 타게 하거나 하면 뭐
사실 크게 공격당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공격은 안 당해도 이 100의 이 자리가 3선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연결됐거든요. 이거 4선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돌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를 100이 다음에 밀어갔을 때 이 폭 자체는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집으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집이 나면 한 30집 정도는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100을 좀 눌러둘 수 있으면 눌러두고 하변을 가는 방법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 또 왼편에는 박하민 선수와 후이한 선수의 대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박상진 사단의 흑이고요. 초반에 지금 끊겨서 전투가 때이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상귀는 참 예쁜 정석이에요. 네. 서로 가진 것이 뚜렷하고, 글쎄요, 좌귀는 갑자기 여기서 뭔가 지금 변화가 네. 일어나는 것 같죠. 초반 몇 수 두지 않았는데요. 접근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은 어떻게 될까요? 축은 축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축 되면 축은 흑이 유리하겠고요. 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나왔죠? 지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순을요. 상당히 좀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수순을 드디어 알았어요. 네, 위쪽은 수순 자체가 네. 사실 여기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기 쉬운 진행이었고요. 3, 4, 3 진행에서요. 흑이 이제 이렇게 다가갔어요. 1로. 그러니까 받았고요. 네. 여기를 압박을 한 거죠. 이건 뭐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건 뭐 눈목자보다는 이제 한 칸 더 간 느낌으로 씌운 거네요. 가장 강력하게 씌워간 겁니다. 그리고 흑은 나왔고요. 밑으로 눌리기 싫었다는 거죠. 네. 느는 것은 이제 젖히는 것은 바로 끊길까 봐 둔 건데 어차피 끊어갔어요. 밀고 두고 끊어가고 10의 자리로 늘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곳으로 늘어가는 것은 변쪽을 당해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이 급소를 놓는데요. 이 급소는 당연히 축이 좋을 때만 가능하겠죠. 네. 그러자 백은 단수 쳤고 나갈 때 여기를 두는 것은 흑이 넘어가서 이 11의 자리가 급소가 되거든요. 반발을 했습니다. 14자리로요. 굉장히 초반부터 예측하기 힘든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변화의 수순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일단은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하변으로 막는 거겠죠? 네. 이제 위로 끊어가는 것은 여기 미는 자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젖힐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늘어야 되는데요. 밀면 또 늘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젖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끊었을 때. 약점이 좀 많아서 좀 늘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가 한 점이 잡히는 것 때문에 둬야 되는데 이제 이 자리는 항상 여기가 선수니까요. 네. 뭐 이렇게 처리는 안 하더라도 선수하고 두 점 잡으면 흑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끊어갈 수는 없고요. 이제 막아야 되는데요. 막았을 때 이때 백이 어떡하죠? 막을 때 어떻게 둔다는 얘기죠? 흑이 뭐 넘어가는 것은 백 모양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백도 계속해서 차단해 갈 텐데요. 막았을 때 어떻게 둔다는 얘기죠? 여기 이 백이 입구자 굉장히 자신감 있게 뒀거든요. 네. 일단 이제 이런 데를 젖힐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받아주면 이제 이어서 여기를 끊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약점이 있으니까요. 이곳 끊거든요. 단수 치면 이곳을 단수 쳐서 돌파가 맛보기로 되고요. 네. 여기를 둬야 되면 이렇게 들어서 살릴 때 밀어올리면 그 다음에 젖히는 것과 이곳 젖히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역시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흙이 막는 것은 이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 치는 것이 여기를 뭐 끊거나 찝었을 때 당장 곤란하기 때문에 백이 끊기죠. 네, 자체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입구자를 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빈 삼각을 두거나 아니면 느는 것밖에는 백의 수단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흙이 끊어갔을 때 밀면 이제는 한 칸을 안, 이제는 막지 않고 한 칸을 뛰거든요. 이런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이 105점이 흙석점과의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겨도 만약에 깔끔하게 소화할 예, 수 있느냐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수상전 지는 날에는 당연히 초반에 굉장한 그 우세를 흙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 자리를 뺏기면 안될것 같고요. 다음에 역시 나와서 이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흙은 이 날일자에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여기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곳 막는 거는 받아야 된다면, 역시 좀 이곳만 단수 쳐도 부담스러운 진행이긴 하네요. 늘어서 차단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빈 삼각은 역시 마찬가지로 끊었을 때, 이건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이건 뭐두 가지의 선택인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리위칭 육단은 고민 끝에 결국 붙여서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는 흙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자리였고요. 역시 이번에도 그 시청자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거길 먼저 젖힙니까? 여기를 막지 않고 그곳을 젖혀갔다라는 얘기는 백한테 좀 응수를 강요하는 느낌이 들고요. 백도 지금 삼삼에서 눈목자로 이어진 형태가 좀 얇아요. 네, 여기가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돌리게 되면 이 자리가 가장 좀 백으로서는 응수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남죠. 막아야 되는데요. 이건 막으면 역시 뚫려서 네. 굉장히 얇아지고요.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한번 젖혀둡니다. 이제 단순히 끊게 되면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 이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책이 없어요. 아, 그냥 축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거는 뭐 바둑이 끝나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를 안 받기 위해서는 백은 최소한의 교환은 이 젖히는 거 정도는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이으면 이제 여기서 받을 수 있겠지만 안 받더라도 이 교환은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를 붙여서 그것도 늘게 되면 자세가 좋죠. 네. 젖히면 역시 끊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이 모양 자체가 뭐 백이 잡히는 형태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흑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상진 사단은 여기를 한 수를 받고 더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흙의 돌들 자체가 여기 젖힘이나 있는 것이 와 있으면 여기를 예를 들어 막고 느는 진행을 한 다음 끊고 이렇게 되었을 때 막아갈 수 있는 강력함이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죠. 흙이 이제 두터워졌으니까요. 네, 최소한 여기는 선수가 안 됩니다. 이곳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하변 쪽을 더 강력하게 두기 위해서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백도 물론 이곳에서 흙의 의도를 간파하고 조금 흙한테 부담을 주는 수를 찾아갈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단수치게 되면 흙도 계속 받아야 되는 부담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여기를 막아서 뭐좀 두다가 보면 백도 그냥 여기 다 버리고서 뭐 이런 거 두점머리 두드리고요. 좌변을 취할 수도 예, 이럴 있어요.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당장 아무것도 안 하면요, 여기가 좀 괴로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자리는 여기를 한번 붙여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흙이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대젖혀 가면 또 여기도 대젖혀 가는 거죠. 뭐 이런 흐름으로 이 쌍립 형태가 오면 어느 정도는 좀 모양이 정돈된 네.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흙의 약점도 끊는 것, 이곳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바빠요. 그래서 아예 붙여서 이런 식으로 흙을 좀 두텁게 해주지 않고 모양을 정리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비껴서 네. 응수한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근데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제 여기는 막긴 막을 거거든요. 네. 이제 막았을 때 백이 이제 여기서 이제 빈상각인지 느는 건지 이제 빈상각은 진짜 거의 두기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박하면 6단은 역시 이제 침착하게 늘었고요. 예, 이제 딱그 교환만 하고서 역시 리에칭 6단이 하변에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 남은 큰 자리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굉장히 좀 발이 빠른 모습이고요. 이 상황에서 예의 승률 예측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지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약간 흙이 좀 발이 빨라 보이긴 하거든요. 제 예상은 거의 맞지 않으니까요, 항상. 예, 그래서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혹시 그렇죠? 네. 백이 한 승률이 한54% 정도 나오는데요. 뭐 이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백중세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한 수도 안 두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백한테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이 그래요. 한 수도 안둔 상태에서는 이제 100번의 승률이 좀더 높이 올라가고요. 네. 이제 좀 재밌는 것은 양화점을 두고 난 다음엔 약간의 변화가 인공지능마다 좀 있어요. 양화점을 두게 되면 거기서 백의 승률이 올라가는 인공지능도 있고, 오히려 흑의 승률이 올라가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소목을 두면 아예 또흑 쪽으로 확 가는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자리예요. 다음이 좀 어려워요. 이제 이런 자리를 상변 쪽을 압박을 하는 것도 박하민 6단으로서는 생각해 볼 만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역시 자상기 쪽을 좀 뭔가 두는 거거든요. 네. 후이한 5단은 젖혀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흙의 응수를 받아주겠다라는 네. 뜻이에요. 흙이 있게 되면 거기까지 늘어서 버틸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뒀을 때 여기 받아요. 그러면 붙이고 이거 한번 해보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근데 그림이에요. 여기 끊었을 때 이제 백이 그 다음이 응수가 있습니까? 백이 일단 늘어야 될까요? 여기요. 네. 그러면 여기를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나왔을 때,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건 쉽지는 않죠. 이렇게 두는 건 이제 초반에 엄청난 패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거 전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늘면 나와서 이때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백이 다 끊어 잡을 수가 없네요. 이거 역시 뭐 단수를 교환을 하든 뭘 하든 여기는 둬야 되거든요. 근데 네. 단수가 선수고요. 맞게 되면 이거 다 잡혔어요. 그래서 붙이고 끊었을 때, 네, 이어져 있고요. 하나 더 둔다고 하고 붙이고 끊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응수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곳을 단수를 치게 되면 가만히 이어서 이 자체로 이 한 점뿐만이 아니네요. 이 두 점을 양단수가... 아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양단수도 있네요. 예. 여기는 뭐 안 되는 자리군요. 가장 알기 쉽게 이걸로 안 되네요. 그럼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 좀 전에 그 변화가 나왔던 이 장면에서 정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백은 뭐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은 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거기를 밀어갑니까? 그럼 밀어가는 것은 게 아니에요. 아, 거기 밀어가는 것은 일단 모양이 글쎄요. 여기에 강력할 수가 없다면 이 교환 자체도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일단은 이 모양이 나중에 단수를 당하는 순간에 일단 빈 상각으로 좋지 네. 않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백도 하변 두고 싶은데요. 수 있죠. 뭐 단수까지는 돼도 여기 벌리게 되면 이제 변은 확실히 깔끔하게 백이 진출을 했고요. 그 좀 전에 보나랑은 약간 다른 점이요. 여기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박상진 4단은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단수가 선수고요. 이 상황에서 어떤 교환을 하지 않고도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 형태가 이제 절묘하게 이제 빵따냄을 당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환격으로 중요한 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되긴 되네요.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네. 근데 글쎄 이건 진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밀어간 수는 백이 하변을 밀지 않는다면 바로 막혔을 때 너무 괴로울까요? 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박상진 사단은요 여기를 이제 도저히 안 받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막으면 이 미는 자리가 이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압박감이 심하거든요. 이제는 자체로 늘어도 막아서 이으면 늘고 아예 중앙 방향으로의 탈출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빈 상각을 두더라도 여기 급소를 늘게 되면 이건 뭐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넘어가더라도요. 급소에 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백을 하변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귀 쪽으로의 굉장한 노림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림 자체는 할 만한가요? 이게 붙이는 수밖에는 잘 안 떠오르거든요. 네. 이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백이 늘었을 때를 한번 봐야죠. 이제 두고 이제 백도 늘지 않고 단수 치는 겁니다. 따낸 다음에 여기를 둬서 초반에 패가 없다고 좀 우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체 패감이 하나 또 있어요. 단수 치고 둘 때 이곳을 한번 먹여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점이 그래도 크겠죠. 따내면 단수 쳐서 백이 패감이 없으니까요. 이어야 될 때 흙이 있고 이 단수를 따낼 때 그냥 이어주면 이거는 백이 갑자기 귀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네. 대책이 없네요. 좀 어려운 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려볼만해요. 네, 박상진 사단이요. 이곳의 강력함을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백이 어쩔 수 없게끔 만든 거예요. 여기 받고 흑은 여기를 진행해서 어떻게 보면 좀 외길의 진행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박하민 6단의 잔고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자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완벽해지고 있고요. 이 자리 가서 좀 더 흙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손을 빼고 하변으로 간 만큼 다시 한번 우상기 쪽을 두고 싶기도 해요. 그렇죠. 예, 지금은 뭐 특별히 딱 눈에 들어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요. 우상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시청자 예측 다음 수는 느는 것과 여기가 있겠네요. 오. 분명 다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좋은 자리긴 한데요. 흙이 이제 여기를 알기 쉽게 이렇게 처리하고 이제 살아버리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싱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약간 느슨함도 같이 가는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리는 실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네, 이거는 그리고 흙의 네, 안형도 좀 빼앗고요.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흙도 이 자리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곳과 이곳은 좀 맛보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흙이 이 자리를 지금 와도 굉장히 괜찮네요. 다음에 흙이 둘 때 여기를 두는 것이 이 날일자와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연결성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밀어주게 되면 물론 두터움은 가져가지만 위쪽에 공격이 크게 되지 않았을 때 이곳을 받아서 확정가로 만들어 놓은 이 하변일 때 흙집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백이 바둑고 두텁게 가겠지만 일단 실리적으로는 흙이 계속 앞서게 될 것 같아요. 박하민 선수가 좀 싫어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 수가 백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빠져갑니까? 네, 그 는 자리는 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 오늘은 뭐 인공지능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중률이 더 높아서 이거 뭐 네, 이제 백이 그 자리에 갔으니까요. 흙의 날일자도 좋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백한테 뺏기면요. 이제는 조금 괴로워요, 확실히. 안에서 이제 탈출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눈먹자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날일자나 이 한 칸 정도는 또 아픈 자리로 당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정처 없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좀 전국적인 국면 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곰마가 좀 떠 있으면 괴롭습니다. 다음에 날일자는 아마 좀 빠른 타이밍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예측하고 계신 곳이 바로 날일자가 되겠고요. 좀 이제 뭐 다른 생각을 한다면 뭐 알기 쉽게 이제 지워주고요. 집을 지어주는 거죠. 늘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눈목자 정도로 가는 것도 날일자에 비해서는 이 한 칸 뭐 눈목자를 왔기 때문에 좀 더 두텁고 확실한 의미는 있는데요. 대신해서 이제 이 교환 자체가 이 두 방을 백한테 허용해서 좀 실리로는 악수죠. 네. 네. 눈에 보이는 실리의 손실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전에 두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미는 것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후이안 오단의 생각이 좀 깊어지는데요. 지금은 장고를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대 보고 여길 뒀으니까 여길 두란 얘기고 네. 나는 여길 두겠다. 이게 진짜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를 안 두고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네.
그런 점이 좀 고민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일단 막히면 핵마가 안 나옵니다. 류해진 6단이 그 눈목자를 글쎄요. 그냥 지금 안 하고 선택했어요. 갔어요. 안 하고 가게 되면 역시 좀 집을 굳혀주기 싫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 자리도 좋은 자리긴 하지만 자체로 이제 백이 두는 이 날일자가 좋거든요. 이 자리를 백이 지금 와도요. 흑이 뭐그 다음에 마땅히 둘 만한 자리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 모양만으로 일단락을 짓기에는 계속 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프고요. 네. 글쎄요. 여기를 당하게 되면 이곳에서 뭔가 리에이칭 6단이 생각을 해둔 게 있습니까? 조금 안녕을 확보해야겠는데요. 일단은 이 자리를 백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에서 좀 뭔가를 하기에는 자칫하면 좀 별거 없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은 당연히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뭐 끊게 되는 것은 일단 늘기만 하더라도 이한 점이 살아오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으냐? 보통은 예, 할 만하지만 여기가 너무 가까워요. 네. 보통은 중복이라는 거죠. 백도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면 한 칸을 덜 가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두고 막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이 잘 됐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흑이 그냥 뭐 타개가 된 모습이네요. 조금 좁지만 그래도 거의 완성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백이 위로 밀어가는 거죠. 흑도 이제 안쪽으로 갈수 없으니까 밀어가겠고요. 정말 이 다음에 진행은 이곳을 뭔가 두는 것 보고 있습니까? 예, 이거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긴 한데요. 왜냐면 백이 여기서 정말 강력하게 2단을 쫓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점을 이제 끊어잡게 되면 백도 이두 점을 잡을 순 없지만 계속 또 끌고 나와서 이 끌고 나오게 되면 여기 한점 잡은 걸로는 살수 없거든요. 네. 여기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흙도 조심해야겠네요. 조금 부담스러운 전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고 들어가는 것도 흙이 그렇게 마음 놓고 둘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후이한 선수는 결국 일단 합의안 선택했어요. 예, 단수 교환을 하나 했죠. 네. 그 다음에 밀었는데요. 이제는 흑도 준비된 수를 터뜨려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있나요? 백인 수가 여기를 끊었을 때. 글쎄요.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아, 이 그림을 좀 한번 봐야겠어요. 단수가 하나 돼 있죠? 네. 늘어요. 이렇게 둡니다. 근데 패를 들어가고요. 따낼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패를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사실 패감 쓰는 게안 되면 있는 것도 보긴 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쓸 때, 만약에 이거 안 쓰게 되면 받나요? 안 받아요. 따내죠. 근데 지금 위쪽에 단수 한 방이 여기가 아주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를 잇게 되면 이 형태는 나중에 먹여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옥집 형태도 되고요. 이흙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좀 뭉쳤습니다. 좌변 여기 형태도 백이 원체 좋고요. 좋고요. 이 아래쪽에 105점만 심하게 공격당하지 않으면 이 변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방법이 한 가지 있겠고요. 그러면 흙도 그것이 싫다라고 했을 때 아예 핏감을 쓰질 않는 거죠. 그냥 단수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나올 때 끊고요. 따내게 되면 이곳을 따내서 초반에 아예 핏감이 없죠. 이건 만패불청하겠는데요. 네, 이건 좀 곤란. 이거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있네요. 있고 따낼 때 과연 여기를 젖히면 있고 따내고 이거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축은 아직 이거 안 잡히네요. 이거 안 괜찮겠죠? 잡히면 됩니다. 안 잡히면 돼요. 안 잡히면 100이 이상해요. 네, 이거 안 잡히면 돼요. 이거 되네요. 조금 더 수순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이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제 100이 이렇게 돌이 와 있고요. 좀 전의 상황이 여기까지였어요. 그때 이제 단수치고 둘때 딴에서 핏감이 없어서 곤란했던 거죠. 네. 그러면 백이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흙도 따내고요. 단수치고 변화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건 근데 흙이 이때 이제 괜찮나요? 이으면 네. 이어서 이 수상전 자체가 흙이 조금 악수를 두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또 패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패를 들어가고 따낼 때 여기를 그때 먹여칩니다. 근데 좀 전과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이요. 이제 여기 따내면 패가 없어요. 반패, 만패불청을 하고 따낼 때 여기를 이으면 좀 전에 그빵 때리는 모습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 흙이 있게 되면 여기 다 살아가요. 네. 좌변 백 모양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신기한 형태입니다. 관통을 두 번이나 했어요. 양쪽은 또빵 따내마고 또 따로 살았고요. 이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붙여갔죠. 백도 이렇게 젖히는 것 외에는 줄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아, 여기서 이제 그렇죠. 늘었죠. 아, 늘게 되면요. 이 방법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지나갔네요. 여기를 이제 하나 끊는 건데요. 끊고서 이거는 아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보기는 봐야 될것 같아. 귀를 잡았고요. 근데 여기 끊어가는 것이 조금 아프네요. 이미 여기는 귀를 한 10집 정도 흙한테 내어줬고요. 백의 집도 10집이 좀 두텁게 나긴 했으나 이 끊는 자리로 인해서 중앙을 제압을 당하면 흙이 조금 잘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왜냐면요. 두는데요. 지금 단수치고 늘게 되면 막아서 네. 이제 백이 이렇게 하고서 흙이 여기 두고 만약에 빵 따냄을 하고 이 넉점을 버리는 변화가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폐의 공방이 나오는 그 진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00번의 후이한 선수, 100번의 박상진 선수입니다. 이제 보여주신 변화도 그대로 갈것 같아요. 네, 지금은 빠질 때가 있을까요? 백이 여기서 이제 느는 선택을 하면 조금 뭐 쉽게 뭐 타협이라고 할까요? 근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간 되거든요. 근데 그 진행이 백이 좋지 않다고 보면 여기서는 화점 자리로 단수를 치는 것이
외길 같아 보입니다. 이제 선택이긴 한데요. 이것을 한번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늘고요. 일단 왜냐면요. 백도 여기 깔끔하게 잡았고요. 또 여기를 이제 따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잡고 여기는 이제 막는 것까지는 선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가 단수여도 이거 안 받으면 여기 나왔을 때큰 자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형세 판단인데요. 되게 또 하변으로 두 칸으로 정리할까요? 걸려야겠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만만치 않은 느낌이 딱 들긴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10집이에요, 여기. 10집이고요. 집으로 봤을 때 확정 가능한 25집인데요. 백도 여기서 10집 조금 약하고 한 5집에 지금 그 실리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백이 전혀 나쁠 게 없어요. 흑이 이제 두터움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두터움이 과연 이곳에 좀 압박을 하면서 공격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진행도 만만치 않아요. 이 진행 선택해도 충분히 한 판의 마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한 오다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고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는지를 한번 또 냉정히 한번 보죠. 뭔가 다른 게 없을까요? 아, 여기서 이게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는데요. 이 자리 두는 거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백이 다시 한번 따내야겠죠. 잡고요. 그때 이곳을 먹여칩니다. 그러면 이으면 역시 타협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것은 입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근데 어차피 여기 따내면 약간 흙이 좀 되게 뭉쳤을까요? 재밌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까지 이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반발을 하겠죠. 뚫고 끊을 때 단수 한방친 다음 막으면 이 수상전 자체는 흑이 안 됩니다. 아, 이건 쉽지 않겠네요. 지금 이 변화의 포인트는요. 흑이 이두 점을 잡아도 굉장히 좋은 자세로, 이건 많이 다치지 않고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백이 하나 단수를 쳐둔 이유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네. 이것이 이제 딱 활용이 많이 되어 있어서 두 점을 잡아도 별거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조금 더 보죠. 그러면 이 형태는 이제 모양이 좋지 않고요. 역시 끊어가는 건데요. 따내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 패했으면 해소를 해서 안 좋으니까 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백도 단수 쳐야 되고 흙도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되고요. 여기서 있는 것도 당연하네요. 따내야 되고요. 단수 칠 때,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재밌는 자리가 많은데요.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를 이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뜹니까? 타협을 한 거죠. 여기 있게 되면 이게 따낼 때 이곳을 다시 먹여치고 따내면 이곳을 대따내서 이 패를 흑이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이어졌으니까 이뭐 형태 자체가 좋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변화가 많네요. 근데 그 길을 안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도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백도 찝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게 되면. 아, 근데 지금 여기를 뒀기 때문에 흙이 좀 가벼워졌어요. 패감 쓰고서 여기 뚫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일단은 그 길로 안 갔습니다. 늘었어요. 타협이죠.
타협의 길로 갔습니다. 변화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네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건 실전에 나오진 않겠지만 한 가지 재밌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여기 둘 때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 한번 먹여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게 안 따내줍니다. 따내주면 이어서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먹여치는 교환 자체가 득이 돼요. 굉장한 득입니다. 이 교환이 없다면 이 백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선수였는데요. 교환이 되면서 이 다섯 점이 그대로 잡혔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수가 되는 것이 이거 둘 때 이걸 따내요. 여기 두 점이 큰 것 같지만 다시 있게 되면 다 잡혔습니다. 네. 예. 좌변이 정말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서 이제 수순을 조금이라도 이제 틀어서 득을 보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이렇게는 둘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잡았을 때 이 한 점이 두텁긴 해요. 여기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백도 역시 이을 거고요. 따냅니다. 그 다음에 이곳을 제압을 하겠죠. 이 형태가 한 20집 정도 내면서 굉장히 좋고요. 여기를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아, 근데 판단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이 그림은 이게 두 집의 완생은 아니지만 이게 옥집의 느낌하고는 조금 더 다르거든요. 예. 두터운 느낌이라서 이거 완생이라고 봐야 돼요. 예. 하변에 이제 집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터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작전의 뭐 의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백도 깔끔해서 어떨지 좀 모르겠네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의 그 형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면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박상진 5단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서 빵떼님을 주더라도 여기 빵따냄 당해도 그냥 넉점 잡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렇게 갈 것이고요. 네. 이 진행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마 끊지 않고 먼저 먹여치는 이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굉장히 좀 흥미롭고 예, 아주 변화의 갈래가 많은 네.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서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겠어요? 네, 지금은 서로 굉장히 어려운 길보다는 타협이 되겠어요. 네, 백이 여기서는 귀로 당연히 두 점을 잡아야 되고요. 네, 이 장면입니다. 네. 흙이 먹여칠지 아니면 끊을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처음 든 생각은 당연히 먹여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냥 끊어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엔 보면 볼수록 먹여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가 생각보다 아파요. 막히는 게 거의 선수성이어서요. 아, 그래도 끝내요. 그래도 끊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막으면 박상진 사단이 손을 뺀다. 빼서 여기를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를 막지 않고 이거 벌리면 역으로 밀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걸 일단, 맛보기 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가장 이 모양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끊어야죠. 네, 이제 먹여치고요. 아, 이제 막는, 아, 이거 막는 거안 받을 것 같아요. 백이 여기서 생각 잘해야 돼요. 하변도 예. 정말 커요. 이제 화변 둬야 돼요. 네. 이거 막으면 안 받아요. 여기 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흙이 따라 나오고요. 이건 받아야죠. 네. 그때 늘어서 석점으로 키우고 나갈 수밖에 없을 때이 교환을 한 다음에 나오고 그냥 여기 따내는 거는 그러면 지금 뭐 따낼 되겠네요. 수도 있고 여기가 급하다고 하면 안 따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흙한테 굉장한 타격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는 건 아니에요. 하변 둬야 돼요. 예. 아, 젖혀서 그렇게요. 그냥 벌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점을 좀 제압하는 쪽으로 갔어요. 글쎄요,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 수는 그래도 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요. 여기가 흙의 이런 두터움의 돌들이요. 약간이라도 그 완생이 아니라면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완생에다가 철벽이기 때문에 여기를 당해서 중앙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렇게 흙한테 압박감이 없고요. 일단은 실리적으로 조금 당하는 느낌이라. 상대방이 강한 곳에 좀 가까이 갔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자리는 흙이 다음에 붙여가 돼요. 이렇게 두면 이것이 이제 젖히는 의미가 좀 없거든요. 단수당하고 늘어서 오히려 둬서 중앙을 막힌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올라오는 것은 여기를 늘어서 이 그림은 딱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늘어도 우화기가 예. 정말 거치는데요. 이거는 좀 이상했어요. 예, 백이요. 그냥 벌려서 좀 최대한 그 하변 쪽으로 신속하게 집을 내고 안정하는 편이 좋았습니다. 이제 귀중한 선수가 다시 또 흑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밀면 또이 넉점을 또 가볍게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쪽으로 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이런 데뭐 이런 자리 두게 되면요. 또 벌려서 아예 가볍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 흙이 뭐 이런 데또 오게 되면 여기 먼저 왔으니까 그냥 다시 그냥 여기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자리긴 한데 두는 순간에 좀 가벼워져서요. 이건 뭐, 글쎄요. 이거 두기도 그렇고, 안 두기도 그렇고. 안 두는 쪽이 지금 보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냥 여기는 백이 막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네. 이 상태로 보고 차라리 그냥 여기를 뭐 나중에 가든지 해서 크게 공격을 하는 편이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일단은 저는 이런 데도 좀 압박을 빨리 해보고 싶어요. 여기 막상 다음에 벌리는 자리도 후수지만 크고요. 또뭐 벌리는 거 대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또 흙을 좀 손을 좀못 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둔다고 했을 때가 조금 어려워요. 어떻게 둘지요?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가기에는 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 거를 좀 설명하기가 이게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백을 좀 뭐라 그럴까요? 굳혀줬다고 예. 할까요? 여기를 막으면 이 자리를 가서
이 모양은 좋아지지만 백이 약간 편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두 칸을 가기에는 이 모양 자체가 맞고 이거 선수이기 때문에 벌렸을 때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다시 차단을 하기에는 돌이 투자가 많이 된것 같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후이안 선수가 양쪽 다 3-3으로 시작을 했네요. 네, 양삼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이안 오단이요. 갑조리그에 뭐 올해 처음 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올해 유독 그 소속팀이 라인업이 화려해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대우수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올해 이제 저장팀 소속인데요. 그 팀에는 이제 한국의 김지석 구단을 필두로 해서 이제 탄샤오와 퉁멍청이 선수가 이제 보강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의 멤버에 있던 랭킹 30위권의 선수인 장타오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아주 그냥 뭐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지금 후이안 오단의 랭킹은 88이거든요. 후이안 선수도 뭔가 보여주고 싶을 텐데 이 네, 틈을 참 비집고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지금 김지석 구단이 이제 결장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좀 기회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갑조리그도 올해 방식을 좀 변경을 해서 이제 긴 라운드로 하지 않고요. 작년까지 26라운드였는데 올해는 이제 15라운드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좀 빠르게 승부를 봐요. 왜냐하면 초반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탑 랭커들이 출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지석 선수도 또 성적이 또 괜찮았잖아요. 상변, 네, 하변 같죠? 하변 붙이는 거둘것 같긴 한데요. 왜 이렇게 두고 싶죠, 저는? 이건 밀려서 확실히 좀 이렇게 뭐 많이 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밀어도 여기에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 자체는 여기 폭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흙이 그 다음에 이런 데 왔을 때이집 자체가 그냥 아주 크게 굳어지기 때문에요. 백 모양도 단수를 네. 당하면 뭐별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백이 이제 느는 것과 뭐 아래로 두는 거 말고 다른 것이 있나를 봐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데를 젖혀보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그냥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그냥 늘어두게 되면 여기를 잇는 것은 그냥 늘고서 둘때민 거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다른 식으로 둔다면 그냥 이곳을 잇는 건데요. 근데 흙이 계속 둡니다. 여기 젖혀가는 게 막상 흙이 뚫고 나오면 좀 위험하죠. 젖혀도 살려 나와서. 그러니까 괜찮은 자리 같아요. 지금 아예 크게 가네요. 단수 교환을 해두었다는 뜻은 백이 거꾸로 단수 치는 게 네, 싫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사실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로 둘 가능성이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 확률은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빠른 타이밍에 막았을 때 이거 교환 안 하고서 잇기는 쉽진 않아요. 사실 아래쪽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실해 했고요. 하지 않는다면 백이 뚫고 나오고 이곳을 나왔을 때 따내지 않고 이곳을 뚫어요. 그럼 이 형태를 이제 이곳을 떼어내서 따내야 되거든요. 이 돌은 없습니다. 이곳을 따냈을 때, 이건 여기를 이제 귀를 한수더 지켜서 잡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이곳 따내면 이 다섯 점이 갑자기, 그러네요. 이거는 실리가 역으로 봤을 때한 30집에 35집 이상 차이가 나고요. 여기에 두터움은 계산이 안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박상진 사단이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막았고요. 그것도 받아줘야 돼요. 늘어서 받아두는 게 보통일까요? 네. 늘어서 봤고요. 백도 이제 지나가는 길에 교환을 하나 했으니까요. 이제 백이 오는 방향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 칸을 뛰게 되면
이제 이런 곳을 밀어 올려서 행마를 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일단 박상진 사단이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흑이 마지막 수를 두기 전까지의 좌하기 변화. 그래도 흑이 좀잘 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여기 돌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야.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흑이 좀 두텁게 아주 재미있게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바둑인 것 같아요. 박상진 선수의 대국은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좌상귀에서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요. 다시 한번더 박하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진행이 한 7수에서 8수 정도가 된것 같죠? 네. 네. 특히 눈목자를 두고 나서부터 보지 않았는데요. 네. 그 눈목자로 둔 다음에 박하민 선수의 선택이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대세점을 차지하기보다는 그 하변 쪽에 붙여서 이제 흑의 응수를 타진했어요. 화점으로 벌린 것에 바로 옆으로 붙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를 붙었죠. 그러자 이제 침착하게 늘어두네요. 약간 당한 느낌인데요. 네. 밀었고요. 뭔가 좀 교환을 해놓고 미니까요. 여기를 키우기에는 이 교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요. 지금 뭐 여기는 이미 두어져 있어서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하나 붙여놓으면 이곳을 뛰는 자리가 기가 막히죠. 그러네요. 그래서 흑도 이제 이곳 계속 키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밀자 대세점을 차지했고요. 백은 하나 교환 후에 한칸 뛰어서 굉장히 하변을 이상적으로 모양 자리 잡았습니다. 잘된것 같죠? 네, 그러죠? 네, 흑이 마지막에 한 칸을 네, 띄었어요. 자산기를 한 칸을 띄었네요. 네. 지금 이렇게 띄었다는 것은 뭔가 다음의 노림을 좀 품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뭐 이방면이겠죠, 당연히요. 지금 백이 여기를 뭐 처리하고 나면요. 다음에 둘때이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예요. 거의 네. 마지막 큰 자리입니다. 이 반상에서 지금 큰 자리가 없어요, 별로. 주어질 때가 거의 다 예, 주어졌어요. 닫았어요. 흑이 여기 두텁게 둔다는 얘기는 뭐 이수가 됐던 붙일 수도 있겠고요. 뭐 어디를 좀 둬서 백의 안형을 강력하게 좀 파워를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날일자로 압박을 좀 무리하게 안한것 같아요. 이곳에 이제 좀 힘을 실겠다라는 뜻이죠. 한칸 나오면 굉장히 무난하고요. 네.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틀어막히면 뭐 잡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좀 네. 곤혹스러워요. 여기를 단순히 두기에는 이 유명한 맥점인 치중이 남아 있어서 당장 대책이 없습니다. 두면 넘어가서요. 네. 전체가 이건 뭐다 잡힐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백은 이제 입구자 정도를 하나 하고요. 막아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아, 이건 좀 자체로 당했죠. 그래서 나가긴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나가는 방법 자체가 한 칸이 있겠고요. 여기를 붙여가는 것이 또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늘어두게 되면 치받아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젖히면 늘고, 늘게 되면 붙여서 이 아래쪽에서 안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를 붙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단점은 사실 이 전기한 흙돌이 완벽한 완성은 아니어서 백이 위쪽이 두터워지면 조금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면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것이 좀이 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흙이 좀 네, 두터워지니까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공격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을 좀 깔끔하고 빠르게 살리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를 한칸 띄게 되면, 아, 들여다봤죠? 한칸 띄게 되면 이곳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다라고 하면 뭔가 좀 전에 붙이는 것과 같이 다른 수법을 연구해야 돼요. 지금 들여다보는 것은 흙이 이어지면 한 칸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뭐 이게 중국식에서 한칸 맞아요. 걸침을 예. 들어갔을 때 나오는 형태와 그래서 흡사한데요. 여기를 들여다볼 때 이게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뭐 이런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중국식에서 뭐 백이 한칸 높은 걸침을 하고 날일자를 받았을 때 형태인데요. 이제 들여다보는 게좀 당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쌍입으로 받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받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근데 보통 이어준다면 그때 한 칸을 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흙이 찌르고 들어오는 형태가 빈삼각이 네, 일단 되니까요. 여기를 못 찔러 들어와요. 이건 너무 아파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흙도 찌르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어주면 이 압박을 당하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붙여서 반발을 하는 것이 분명 있어요. 젖히면 끊어서 아래쪽에 한 점을 내어주는 대신에 위쪽에 이 들여다본 이한 점을 잡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하민 육단은 이 교환 자체로 굉장한 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는데 원래는 잊지 않는 법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네. 요즘엔 또 잊지 않는 것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지금 약간 당했어요. 이것이요. 다음에 백이 막았을 때 안녕이 좋거든요. 막았을 때 안녕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두 점에 좀더 두터워진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자리를 기사들은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처음 생각하는 반발이죠. 있는 걸 마지막에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렇죠. 반발을 생각하다 생각하다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있는 거죠. 조금 받아주기는 싫네. 근데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밀어서 예를 들어 교환이 되면요. 이건 득이에요. 무조건. 백이 막는 수를 미리 차단을 한 거니까요. 여기는 이 자리가 더 급소입니다. 이거 백이 위로 가서 중앙이 두터워진 것 같지만 이거 아래쪽이 더 통렬해졌어요. 근데 여기를 안 늘어주겠죠? 이건 뭐 진짜 여기서 고민을 해야겠네. 이것이 이제 여기를 뚫으면 이곳을 젖히면 그때 이한 방을 들어갈 타이밍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고 끊으면 이 형태는 백이 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호구 치는 타이밍을 안 주고 흙도 끼워갔을 때 아래로 단수 치는 것은 있고 이을 때 넘어가서 다음에 여기 찔리면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기 단수 치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급해요.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위로 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있고 여기서 이제 백은 이제 웬만하면 뚫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만약에 흙이 잡는다고 하면 버리는 이런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행만 된다면 백이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두 점은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중앙에 이 두터움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백도
흙이 밀어오면 여기를 뚫고 끼울 때 위로 단수 치고 있고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이 진행이 백이 둘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밀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데를 한번 붙여보고요. 기술 들어가는 건가요? 기술 점수 좀 있어요. 막았을 때 이제 여기를 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뚫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백이 아래쪽을 끊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네. 못 끊으면 아래쪽 끊고는 역시 좀 백이 힘든 상황이 돼요. 단수는 맞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를 네. 흙이 단수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치받아서 나오는 순간에 상변 상변이 굉장히 많이 벡돌이, 닫혀요. 네. 예. 이거는 좀 웬만하면 백이 곤란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이 악수가 들어가니까요. 백은 그냥 받아줄 수도 있고 지금 이건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는 것은 축이 안 되니까 반발해서 이런 식의 진행으로 그냥 두 점은 그냥 뭐 어떻게 버리고요. 일단 여기 뚫었으니까 실리로 버티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또 흑의 입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리웨이칭 선수, 박하민 선수의 들여다보면 어떻게 좀 응수를 하게 될까요? 지금 박상진 선수는 조금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 네네. 박하민 선수는 아직은 한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박하임 선수의 바둑은 좀 어려운 느낌이고요. 박상진 선수는 확실히 그 초반에 그 전투, 부딪힘을 통해서 약간의 우세는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상진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은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따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